수술 부위를 가릴 만큼은 이제 기존 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안녕하세요, 뉴헤어 장채호입니다. 비절개 수술이 대중화되면서 무삭발 비절개 수술을 하는 병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어떤 분들이 무삭발식 수술을 하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무삭발 비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수술하신 직후부터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. 반대로 말씀드리면 수술하신 뒤에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무삭발 수술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. 탈모 범위가 넓고 기존 모가 부족해서 수술 부위를 가리시기 어려운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.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받으시든 그 수술 후 초반 한 달 정도는 붉은기라든지 각질 때문에 티가 조금은 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거든요. 적어도 이 수술 부위를 가릴 만큼은 이제 기존 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무삭발을 선택하셔야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또 1500모낭 이상의 많은 양의 이식이 필요하신데 삭발을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능하면 무삭발식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분 삭발로도 수술을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후두부를 넓고 골고루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채취한 부위랑 채취하지 않은 부위의 밀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시겠죠. 머리를 평소에 길게 하시고 다니는 분들께는 사실 크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뒷머리랑 옆머리를 짧게 커트하시면은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실제로 톤이 차이가 좀 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비삭발식 수술은 당연히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세요. 궁금증은 좀 해결되셨나요? 장태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